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144 종목 정도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586 종목 정도가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종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예,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가 5%까지도 빠지네요. 예. 네, 오늘 같은 경우 뭐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도 약세를 좀 면치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에다가 지금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예.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 이제 복합 단지인 그 드림타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 가장 주가가 높은데요.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가 지금 동반 하락세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2020년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예. 사이 동안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적자 구조였었고요. 빠르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2분기에 대한 매출 실적도 좋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실적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카지노 그리고 호텔 사업부 모두 다 사실 매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카지노주라고 한다면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은 매출액의 사실 상당 부분을 카지노가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가 관광개발은 그래도 호텔 사업부에 대한 객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연계가 같이 좀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좀 나눠져 있는데 예. 일단은 호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뭐 내수 고객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식음료 쪽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지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6월 달부터 이제 제주에 이제 해외 입국객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재확산세로 인해서 좀 주춤한 할 수 있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실제적으로 6월 달에는 이제 싱가포르 관광객이라든지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카지노 쪽에 좀 빠르게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예. 좀 만약에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회복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도 빠르게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은 버틸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지금 5.4% 정도 빠지면서 11,250원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잡아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좀 많이 과도하게 빠졌어요. 최근에 예. 이제 흐름이 이제 롯데관광개발뿐 아니고 여행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안 좋았는데 뭐 연초만 하더라도 한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도 갔었던 흐름을 가져갔다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해지면서 롯데관광개발 11,000원대까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최근에 오늘의 낙폭이 조금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10,000원 선 정도를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지지를 하면서 10,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조금은 예.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더 반등이 더 급격하게 나아주면 좋겠지만 지금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이제 이번 여름 동안 성수기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매출이 좀 덜 된다라고 한다면은 빠른 회복세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0,000원, 목표가는 일단 1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카지노 쪽도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항공주들도 오늘 일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최근에 이제 항공주의 흐름,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사실
대형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전부터 올해 4월에 대한 고점 32,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사실 있습니다. 한번 좀 이야기해볼 부분은 지금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여행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보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냐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코로나19 기간에도 사실 호실적으로 나타냈던 부분은 화물 운임에 대한 어떤 강세로 인해서 실적이 잘 뒷받침되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항공 정도 대형주 위주의 이제 대한항공 정도는 이제 화물 운임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잘 받쳐줬고 LCC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부분을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운임의 하락세가 좀 깊어졌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 지금까지 버텨줬던 부분에서의 흔들림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운임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보여줬다가 지난 12월에 이제 킬로그램당 12달러 정도 선까지 됐던 운임이 지금 6월 달에는 8달러 선대로 떨어지면서 사실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운임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에 대한 좀 불가피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었던 우리가 기대감 있었던 건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7월까지, 6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급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7월부터는 이제 해외 여객 수도 늘어나고 항공 이제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빠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화물 운임에 대한 수익 악화를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여의치 않게 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엎친 데 덮친 격에다가 또 환율에 대한 상승. 최근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은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역시나 고유가에 대한 부분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환율의 고유가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화물, 여객 어느 쪽에서 지금 사실 구심점을 잡아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좀 사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한항공을 지금 뭐 빠르게 뭐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좀 버티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버티는 구간이다. 오늘 3.9% 내림세고에 24,150원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은 그래도 잡아가면서 좀 전략 세워야겠죠?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최근 한 2021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을 제가 이제 주봉 차트로 열어놨는데 지금 한 최근 2021년도 이후에 거의 저점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반등 또는 이제 보하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좀 보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22,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22,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코로나19 직전에 코로나19에 터지고 나서의 주가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면서 한 22,000원 정도 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너무 심해진다라거나 반등이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오르려고 하면 또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전고점 같은 경우가 이제 32,000원대였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을 넘는다는 거는 지금으로서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단 3만 원대 정도에서는 좀 잡아 놓으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이 선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다시 한번 좀 늘리면서 이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25,000원대부터 한 3만 원, 28,000원대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손절라인 2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길거도 FC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LCC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제주항공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항공 쪽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뭐 사실 항공주가 지금 접근하기에 좀 손이 안 가는 종목이기는 좀 해요. 지금 당장 반등을 꾀하기가 좀 빠른 반응을 꾀하기가 좀 어렵지만 항공주는 뭐 일정 부분을 중장기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좀 코로나 재확산으로 흐름이 좀 깨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뭐 급격하게 접근을 한다라기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비중 부분을 좀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일단은 지금 좀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코로나 재확산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항공 섹터가 특히나 항공과 여행 섹터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이제 흐름이 좀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 또 최근에는 또 한번 흐름이 또 깨지면 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져가되 추세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OCI입니다. 또 올라갔다가 이 종목도 또 다시 내려오고요. 네. 뭐 사실 뭐 주가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긴 하지만 OCI 같은 경우도 오늘은 낙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최근에 낙폭이 좀 사실 좀 지속됐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OCI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OCI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 가도에 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결국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가 가장 많이 움직인 게 이제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OCI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앞으로의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태양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지목이 되면서 OCI 주가가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최근 한 1, 2주 동안 1~2주 동안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다시 좀 또 내려오는. 네, 거의 다 이제 상승한 2차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그럼 OCI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사실 지금은 신재생이 다시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폴리실리콘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OCI도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전반 글로벌 태양광의 공급은 중국이 잡고 있어요. 중국이 잡고 있고 거기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태양광에 대한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그 태양광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인권 문제라든지 강제 노동에 대한 부분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우리가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태양광에 대한 공급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수익으로 국내 OCI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여전히 이제 공급은 이루어지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이루어지는 시장이지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OCI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내 수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좀 주가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좀 100달러 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다시 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공급 우위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볼 단계다. 그래서 버텨도 되는 구간. 손절 라인은 11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OCI 오늘 2%대 낙폭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12만 4천 원 흐름이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으로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